전복이 들어간 소고기 낙지 탕탕이, 야, 우니 하나, 탄새우 하나, 게장 간장에 살짝 찍어서 야. 자, 소라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먹어볼 안주는요, 소고기 낙지 탕탕이, 그리고 단새우, 성게, 아보카도 여기다가, 자, 녀석들로 하이볼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벤치마크 그리고 버팔로 위스키에 PPL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 위스키의 가격은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25,000원, 그리고 버팔로 같은 경우는 54,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처는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CU 편의점, 그리고 GS 편의점, GS 와인 25 플러스 스마트 오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하이볼 하면은 알아주는 위스키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평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 벤치마크가 금액도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또 맛은 또 굉장히 또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버팔로 같은 경우는 버번 3대장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버팔로, 메이커스 마크, 와일드 터키, 이렇게 3대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세 종류가 미국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더라고요. 위스키를 이렇게 조금 저녁에 조금씩 한 잔씩 하시는 분들, 데일리 위스키로도 이제 굉장히 이게 또 좋은 위스키라고 하거든요. 한번 맛있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볼 한잔 마실 건데. 같이 먹을 안주를 세팅해 봅시다. 김에 전복이 들어간 소고기 낙지 탕탕이 싹 올려주고, 야, 우니 하나, 탄새우 하나, 주문한 데서 아보카도 하나 줬는데, 아보카도를 같이 넣으면 또 맛이 좋나 보네요. 여기다가 요 게장 있죠, 게장 간장에 살짝 찍어서 여기 또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아유, 좋아서. 어우, 야. 시원 깔끔하면서 살짝 이 달달한 토니고트가 들어간 하이볼. 아, 밑에 은은한 위스키, 그게 딱 청량함이 딱 들어오고 달달함이 들어오다가 위스키의 그 묵직함이 쓱쓱쓱 은은히 쫙 들어와요. 그 뒤에다 좀 고소하고 부드러운 요저 우니, 아보카도, 씹는 맛이 좋은 육회하고 낙지, 그리고 또 생새우 이렇게 딱 씹히니까 말 필요 없다 진짜. 한잔 넘어갑시다. 어우, 이게 위스키가 막 특유의 막 독한 느낌 딱 이런 게 아니라 좀 은은해요. 간장 와사비도 살짝 올려봅시다. 하나 더, 쏴서. 이거 또 콜라를 타가지고 또 벤치콕, 이렇게 해가지고 벤치콕을 또 만들어 먹으면 맛이 좋다 하거든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자. 야, 요거는 좀더 뒤에 위스키 향이 좀더 풍부하게 딱 퍼지네. 처음에 콜라 맛이 확실히 좀더 먼저 느껴지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그럼 오늘 위스키에다 안주를 뭘 준비할까 했는데, 진짜 오늘 너무 환상적인 걸 준비한 것 같아요. 은은하면서 딱 씹는 느낌, 그리고 이제 고소함 딱 충족시켜 주는 게요 하이볼이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간장게장 살도 딱 넣어서 먹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거든요. 요번에는 좀 달달한 맛을 좀 빼고 그냥 탄산수로만 해가지고 딱, 자, 김두 장에다가. 써서.
짠. 야, 진짜 그냥 밥이랑만 먹어도 맛있는 이 간장게장. 이걸 다른 그 음식이랑 좀 조합을 해서 먹으니까 이게 또 맛이 또 극대화가 됐는데요. 와. 좋아서. 건강해야 되는 이유. 건강하지 않으면 이 황홀한 음식의 음주를 즐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몸 관리 좀 신경 쓰고 건강해야겠구나. 이 맛있는 맛들 좀 오래 즐기려면. 레몬도 새롭게 하나. 어우, 어우, 야, 에이. 아, 레몬 씨 떨어졌네. 어, 밑에 대로 레몬 씨 봐. 아, 욕한 거 아니에요? 어, 레몬 씨가 밑에도 한 두 개 있길래. 어허. 아, 이거 잘 안 섞었더니 낙지가 뭉쳤네. 그러면. 된장을 살짝 가미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이렇게. 아잇! 쏴서.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버팔로. 사실 요거는 저도 좀 이제 많이 봤어요. 뭐 선물용으로 이제 뭐 명절에 뭐 저희 시골에도 또 들어온 것도 있고 좀 마트 가서도 좀 많이 자주 본 거였는데 사실 맛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맛을 좀 보게 됐네요. 요 녀석은 이제 언더락자네. 언더락에 잠깐 얼음만 살짝 해가지고 아, 큰 얼음에서 야, 왜 안 들어가냐. 봐서. 와. 아, 먹고 난 뒤에 이게 쫙 깔리는 그 저 특유의 그 위스키 그 옹크통 향이라고 하나요? 뒤에 올라오는 이 풍미가 엄청나요. 아, 요거는 또 뭐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괜찮겠지만은 하루에 좀 고단함을 좀 씻어내는 딱 마시고 풍미 딱 즐기고 푹 자면 될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에요. 요게 맛이나 풍미 이런 게 가격도 그렇고 이번에 저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선물용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스키 선물용으로. 그런데 아까부터 옆에 이게 좀 김치가 왜 있나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제 개인적인 입맛의 기호입니다만은 제가 진짜 요 위스키 안주 있죠. 요거 잘 익은 시원한 김치 한 점 요거에다 위스키 먹은 거 이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진짜 처음 입고 한번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쏴서. 입 부분 말고 여기 줄기 부분 있죠. 아. 아, 어, 나는 이거 좀 되게 좀 괜찮은 조합이라 생각하거든요. 시원하게 잘 익은 이 김치 한 점 기회 되시면 한번 이렇게 좀 드셔보시길 좀 추천합니다. 오.
그리고 이번에는 홍차에 한잔 말아서 슈 써서 써서 아, 프랑스 사람들, 진짜 오늘 또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게 하이볼 해가지고 한번 저 파티 한번 그 제대로 한번 저 지인들과 한다 그러면 이 벤치마크 요거 한번 기억하시다가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선물용이든 아니면 뭐 내가 위스키를 좀 즐긴다, 뭐 저녁에 뭐 데일리 위스키로 뭐 하나 찾는다 그러면 이 버팔로 기억하시다가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괜찮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주도 오늘 좀 훌륭했고 맛있게 한번 좀 잘 먹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벤치마크 그리고 또 버팔로 위스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